오늘은 The War of 18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War of 1812, 1812년의 전쟁이라는 말인데, 오늘의 강의의 줄거리는 말하자면 1812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째, 미국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미국에 간 영국 사람들이 이제 금방지게 본국 정부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영국 정부가 영국군들이 미국에 와서 이 식민지 사람들을 전부 파멸을 시켜버리고 아주 건실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힘이 세어서 영국이 전쟁에서 져버리고 미국은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보니까 미국이 자꾸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영국이 미국을 침략해서 미국을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도로 되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쟁이 크게 시작됐는데, 그것이 1812년에 전쟁이 좀 크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2차 독립전쟁이, 미국 쪽에서 보면은 제2차 독립전쟁이 였습니다. 이러한 큰 전쟁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가 전개되겠습니다. 1800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공화당 이 후보입니다. 제퍼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말하자면 제퍼슨의 정책의 중심은 limited government, 제한된 정부. 그러니까 해밀턴 때는 미국 연방 정부가 아주 강력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 정부는 그렇게 강력할 필요가 없다. 주정부가 강력해야 된다. 지방자치제를 아주 강조를 하고, 각 주가 중심이 되고, 연방정부는 그냥 하나의 말하자면 연합체에 불과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너무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간섭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농업을 중시를 했습니다. 농업을 잘해서 이제 국가가 강대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 1792년에 켄타키주가 연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것은, 북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가 합해서 Federal Government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연방정부에 가입되어 있는 스테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많은 스테이트가 이 연방정부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타키주가 이제 가입을 했고, 1796년에는 테네시주가 연방정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1803년에는 오하이오주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국 영토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미시시피 강까지가 미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계속 이 경계선을 넘어서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더 서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힘이 뻗쳐져 들어간 곳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어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서 장사를 많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이 이 강과 그의 중요한 항구를 스페인이 그때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뉴 올린스 같은 큰 도시도 이제 스페인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지애나가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는 하나의 주지만은 스테이트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루이지애나가 대단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가 태평양까지도 태평양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03년 10월 달에 미국이 프랑스에 15 밀리온 달러를 주고 이 루이지애나를 샀습니다. 프랑스가 이 루이지애나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내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에 큰 식민지를 유지하 나가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 밀리온 달러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받고 프랑스가 이 루이지애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두 사람 루이스 데이와 클라크 중위 두 사람을 서부로 이제 탐험을 보냈습니다. 이제 루이지애나를 미국이 샀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까지도 이제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까지 가서 이제 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험을 해서 의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제 50명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탐험을 나섰습니다. 1804년 5월에 루이스와 클라크는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서 미소리 강을 따라갔습니다. 미소리 강은 콜롬비아 강과 접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콜롬부스 강을 따라서 갔습니다. 1805년 11월에 태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1806년에 루이스와 클라크는 의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서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민주공화당 사람인데, 제임스 매디슨이 다음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와 루이지애나 원주민들이 그들의 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영국은 원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캐나다 쪽으로 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토인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 토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당신네들 땅을 잡고 빼앗는데 대항을 해라, 우리가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이 티파카노 배틀인데, 배틀 오브 티파카노인데, 그래서 인디애나, 지금 뭐 인디애나, 그 당시는 인디애나가 연방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식민지인데, 그 당시에 그 식민지에 연방에, 미국 연방에 가입되어 있는 주에는 그 주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사를 선거해서 지사를 임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연방에 들어가지 않는, 말하자면 미조직 스테이트에서는 그 연방 정부에서 지사를 임명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테라토리, 아직 미조직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테라토리라고 하는데, 이 인디애나 테라토리의 지사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인데, 이 해리슨 지사가 원주민 대표들에게 과거 조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이제 그 인디안 대표자들, 추장들과 미국 정부 사이에 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그 땅을 미국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너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원주민 대표들은 말하기를, 과거에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몇몇 부족의 우두머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인디안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슨
지사가 이 원주민들을 전부 다 격퇴를 했습니다. 1812년 6월 18일 날 미국의 워호크, 그러니까 매파들이죠. 매파들의 주장에 따라서 의회는 영국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자꾸 귀찮게 굴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영국에 대해서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제2의 독립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워호크, 워호크란 말을 했는데, 이게 매파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읽든지 방송을 들으면은,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호크, 비둘기는 도어부이기 때문에, 다브, 호크, 다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매파라고 하는 것은, 호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자는 사람들이고, 도우는 피스 다브라고 하는데, 피스 다브는 이건 뭐냐고 할것 같으면, 전쟁을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그냥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워호크, 피스 다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 당시부터 생겨난 말인 것입니다. 1812년 가을에 제임스 마디슨이 대통령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하는 거죠, 대통령을. Lake Erie, 이어리의 호수 강가에 영국군이 장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리 호수는 그 지방 일대를 영국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페리라고 하는 해군 준장이 영국군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9월 10일 날 영국군이 여기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1813년 10월에 해리슨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 부근에 있는 테임스 강 부근에 있는 영국군과 원주민의 군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814년 3월 달에는 테니시에 있는 밀리시아의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주민을 격파를 했습니다. 이 밀리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직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좀 허술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정식 군대도 있지만은 정식 군대가 아닌
밀리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리시아는 이것은 사사로운 정부의 군대가 아니고 사사로운 군대인데, 이 군대가 지방 치안 유지도 하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밀리시아라고 합니다. 테니시에 있는 밀리시아의 잭슨이라고 하는 부대장이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전부 격파를 하고 트리티 오브 포트 잭슨이라는 것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근에 있는 토인들이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워싱턴 DC로 쳐들어와서 워싱턴 DC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1814년에 영국군이 그 의회 의사당과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를 방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대통령은 피신을 하고 영국군은 볼티모어까지 진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항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미군은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하다 안 돼서 그냥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14년 9월 달에는 영국군이 뉴욕주에 있는 프리츠버그 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군과 대치를 했는데 미군이 그 항복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 영국군이 하다 안 되어서 그냥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배틀 오브 뉴 올린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부에 있는 영국군이 뉴 올린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5년 1월 8일 날 영국군이 루이지애나를 진격하고 나갔습니다. 앤드루 잭슨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영국식 전통에 따라서 허허벌판을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일본 군대를 많이 봤으니까 일본 군대가 하는 식하고 같은 식입니다. 이제 영국군도 그 일본 군대와 같은 그런 전략인데 이 군대가 행군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적군이 나타나면 피신을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머릿속에 없고 행군을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행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잘 짜서 이제 그 벌판을 행군을 합니다.
이것은 전략상 아주 불리한 그러한 정책인데, 그와 그런 거할것 같으면은 유럽은 땅이 좁고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허허벌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은 미국은 전혀 형편이 다릅니다. 미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벌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허허벌판에 질서정연하게 정렬을 해서 행군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미국군은 전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영국군이 정정장당하게 행렬을 해서 행군을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것은 대단히 쉬운 표적입니다. 숨어있던 미군들이 전부 총을 쏘서 이 영국군을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영국군이 있는 영국군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앤드루 잭슨의 군대는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War of 1812의 마지막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전쟁이 정식으로 끝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814년 12월 24일 영국과 미국은 벨지움에서 트리티 오브 겐트라는 조약을 맺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는 국경선과 영미 간의 무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미국인들이 애국심을 아주 증대시켰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미국 사람들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의 사치품들의 수입이 별 못했는데 미국의 생산업자들의 사업이 아주 증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상품이 미국에 들어오지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산업가들은 미국 공장들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93년 세뮤얼 슬레이터가 로드 아일랜드에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방직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산업혁명의 시초입니다. 1814년에는 프란시스 캐버트 로웰이라는 사람이 직물 공장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일을 했습니다. 봉급을
대단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장시간 동안 일을 시켜서 사람들이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봉급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로웰 시, 이 도시의 이름이 로웰인데, 이 로웰은 이 직물 공장을 경영한 주인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로웰 시티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뉴 테크놀로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것을 만들게 됐는데, interchangeable parts. 요사이 우리가 무슨 기계에 그 부속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부속품이라는 것이 없었고, 무슨 기계가 하나 있으면은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고칠 수가 없고, 기계를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속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마스켓, 그러니까 구식소총, 구식소총을 마스켓이라고 하는데, 마스켓이라고 하는 소총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파츠를, 부속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츠의 생산이 파츠를 생산하게 되니까 이것은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요사이는 이제 자동차를 수리 공장에 가지고 가면은 그게 이제 잘못된 부속품을 다 빼버리고 이제 새 부속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파트 그 파트 공업이 많이 발달이 돼서 파트를 많이 만드는데, 옛날 같으면은 파트가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자동차 전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트가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혁명, 산업상 이것은 하나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튼진을 발명을 해서 아주 이것이 편리하게 되어서 카튼 생산이 특히 그 남부에서 카튼 생산을 많이 하고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실을 다 뽑고 그렇게 해서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 전보, 1837년에 세뮤얼 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보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팀 파워. 옛날에는 워터 파워, 물로 가지고 수력 발전 같은 거또 수력으로서 물 힘으로서 공장을 운영하고 기계를 돌리고 물 힘으로 기계를 돌려 수력 기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1780년에 이제 스팀 엔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고, 이제 강가 아닌
물이 없는 곳에서도 공장을 해서 스팀 엔진으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7년에는 스팀 보트, 이제 그 배도 스팀으로서 스팀 엔진으로서 하게가 되었습니다. 1807년에 로버트 훌톤이라는 사람이 스팀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로코모티브 기관차, 1830년에는 기관차가 이제 만들어져서 방대한 철도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서부로 가서 농업기술을 기계화 시켰습니다. 남부에서는 같은 진에 의해서 같은 생산이 아주 빨리 되었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대단히 특별한 현상인데, 남부에는 주로 다 농업을 하는데, 농업주가 농장은 이제 대규모 농장들인데,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가진 그 주인들은 인구의 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인구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인데, 대부분이 노예들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일을 했고, 백인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 상인들, 노예 상인, 노예 장사들, 1808년에 국제적인 노예 매매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노예 매매는 더 번창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1808년에 노예 제도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더 번창을 해서 더 많은 노예들을 사서 더 많은 농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미국 영토가 자꾸 커지니까, 그러니까 농장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더 많이 필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1831년에는 버지니아에서 노예 백등 노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의 주모자는 네트 터너라고 하는 흑인 노예인데, 이 터너는 결국 교수형을 당해서 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불안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노예에 관한 더 엄격한 법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단결해서 폭동을 일으키면은 백인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은 남부의 지방 정부들은 제일 중대한 일이 노예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감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